피곤하시죠? 뭐 하세요? 계세요? 집안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부. 거의 주부 요즘. 괜찮으세요?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치워지는 거. 엄마가 집에서 청소해주고 막 이럴 때는 그냥 화장실이 늘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 마음 알아. 아. 그치. 장가하고 나니까 하는 사람 없으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원래 치우는 사람만 안 돼요. 아 맞아. 안 한 사람 몰라. 맞아. 원래 깨끗한 줄 아는 거지. 어 맞아. 맞아. 갔다 와서 청소를 안 한 줄 아는 것 같은 눈치가 가끔씩 있어. 근데 이제 얘기하지. 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다. 내가 어디 치웠고 어디가 어떻게 깔끔해졌고. 나만 아는 포인트긴 한데. 어, 엄청 깔끔하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긴 해요. 촬영 들어가면 사실 진짜 아침 저녁 그냥 얼굴 딱 보는 거 말고는 쉴 때 해주고 싶고. 그렇지. 그때는 또 못하는 거죠. 맞아. 요즘 어떠세요? 응? 신혼생활 어떠세요? 좋아요. 진짜 막 결혼식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지났지. 그러니까. 오빠 입술 경련 났잖아요. 너무 웃어서. 너무 웃어서. 아 진짜? 아 나도 최근에 넘어져가지고 허리 삐끗. 진짜요? 에, 아니 어떻게 놓으셨길래요? 자세히 좀. 어떻게 놓나? 왜 그거? 그 신하 선배님들 그거 있잖아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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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서 의자 올라가서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넘어진 거예요. 어. 네. 의자에서. 근데 허리가 삐끗. 아, 아내분이랑 신화춤을 추면서 놀아요? 어디서 어디서 집에서? 그러니까 둘이서 밖에서 저녁 먹고 이제 신나가지고 밖에서 아, 신나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의자를 다 올라간 거야. 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쿵 떨어진 거. 좋텐다 좋텐다. 애교가 엄청 많으시. 부럽다 부러워. 어, 근데 왜 갑자기 신화를? 나도 모르겠어. 그땐 그게 코드가 비슷한가 보다.